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전남지방우정청에 지원했고 최종 합격한 황경은 수험생입니다. 네, 저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었고 그때 결과가 안 좋았고 다시 2019년에 시험이 있었어서 그걸 준비하려던 찰나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좀 쉬었다가 2021년에 시험이 있다는 걸 또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해서 다시 할 수 있을까? 제가 아직 체력이 회복이 된 게 아니라 그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나에게 나중이란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자는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고 시작하기 전에 19년도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그 문제를 제가 미리 풀어봤었는데 아예 그 백지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풀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합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어요. 대리직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어떤 장점으로 선택하셨는지 제가 서비스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응대에 관해서는 제가 또 자신이 있었고 그거에 더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리직을 이제 소개시켜준 분이 계셔서 그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과목이 또 비중이 또 세 과목이어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사패스였을 거예요. 예. 기사패스를 통해서 이제 유수선 강의를 몇 개를 들었는데 너무 잔잔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분한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2018년에 다시 이제 준비할 때 그때 다시 이제 선생님 그 성함이 생각이 나서 해보니 너무 합격자도 많이 배출하시고 너무 잘 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통 여기를 따라가면 나도 이 많은 합격자 중에 한 명일 수 있겠다. 좀 그런 확신이 그때부터 스물스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컴퓨터 일반 녹음 한국사 과목별로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컴퓨터 일반은 강의도 중요했지만 혼자 그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초시를 실패하고 나서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교재 안에 있는 그 몇백 문제 그것만 잘 숙지를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항상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 문제하고 기출문제집 두 권을 정말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풀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거 이걸 구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풀었었고 국사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페이스를 찾았던 것 같아요. 해서 이론을 한번 반복해서 듣고 기출로 바로 넘어가서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똑같은 문제를 그 비슷한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떤 공식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이 핵심만 알면 이 비슷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핵심을 계속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실력을 늘렸고 우평 금융상식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다 보니 처음에는 국어책처럼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읽으면서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집안일 할 때 이렇게 좀 짜투리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집안에서 틀어놨었어요. 크게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이 책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를 계속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페이지 자체가 이렇게 외워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게 들으면서 또 책도 보고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필기 합격하시고 나서 면접 준비하려면 막막하셨잖아요. 혹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를 못해서 약간 이제 실망하고 있던 찰나에 합격이 돼가지고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제 스스로 막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힘이 돼준 게 유상통에서 그 면접 특강 그게 정말 유용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면접 강의를 올려주신 거를 이제 한번 쭉 보니까 아 이런 토대로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예상 질문 같은 거를 올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상통에서 개별적으로 또 질문 주시는 거 그걸 싹 정리를 하니까 200문제가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상통 안에서 모인 스터디 조원들하고 하루에 30문제씩 이제 답을 달아보자. 우리가 글을 달아보자 해가지고 집에서 매일 그걸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피치를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질문 던지고 압박 질문하고 아, 정말 매서운 눈으로 막 지켜보고 피드백 주고 막 이런 과정을 겪었고 게리직에서는 또 사전조사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 특강 때 지도해 주신 강사님이 딱 사전조사서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유용하게 잘 들었었고 조원들하고 하루에 한 편씩 기사 같은 거 캡처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뽑아서 되게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 면쌤이 올려주신 사전조사서에 관련된 강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유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의 면접 있잖아요. 시험 보기 3일 전에 이제 모의 면접을 했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내려갔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 강점도 파악을 했고 약점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 강점은 내가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 약점은 그 이틀 동안 엄청 보완하려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아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네. 게리직 준비를 조금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게리직은 과목 수가 적다고 해서 많이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시는데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다른 공시족들은 5과목, 7과목씩 해서 공무원이 되지만 이 게리직이라는 건 3과목으로 공무원을 뽑는 거니까 얼마나 더 어렵게 하겠어요. 그래서 게리직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필기에서 한번 떨어지신 분들도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그 합격자분들은 다 겪으신 거거든요. 저도 3년이 걸렸거든요. 정말 이 유상통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 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 제가 초시할 때 어머님이 아이들도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떨어져서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필기 합격할 때도 말씀 안 드렸어요. 최종 발표 문자를 받고 예, 어머니께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네. 수험 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보다 추리닝 입고 이렇게 책가방 메고 도서관 가는 그 길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어두운 바다에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날씨가 험난하거나 파도가 쳐도 등불만 따라가면 합격이라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에게 그런 확신을 준 유상통입니다. 면접 준비할 때 차로 왕복 1시간 반 거리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스터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아침에 태워다 주고 가는 그 차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차 안에서 혼자 육성으로 다 왔다 다 왔어 할 수 있다 막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확신을 가지고 공부했고 유상통에서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다 왔어요. 결국에 당하다고 하고 싶어요. 네.